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수중 작업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많이 맑아졌습니다. 자, 이 수초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수초들은 초보자들이 키우기 쉬운 수초들을 구입을 하였습니다. 같은 종류끼리 서너 개, 다섯 개 정도를 한테 모아서 핀셋으로 바닥재에 뜨지 않게 푹 꼽아주면 되겠습니다. 굽은 쪽을 같이 굽게 이래 맞추어 줍니다. 색깔별로 모아서 조화를
맞추어 줍니다. 종류별 같은 종류끼리 모아 모아 심어 줍니다. 자, 이제 수초 심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. 청색모래와 백색모래를 이용하여 계곡물이 흐르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자, 여러분 어떻습니까? 잘 보셨습니까? 아, 이 수초들이 뿌리가 내리고 나면은 아, 여기에다가 열대를 키우면 되겠습니다. 아, 멋있죠? 아, 그리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음 시간까지 안녕.